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문은 이제 토론회 자료집에 되어 있고요. PPT 자료에도 일부 있습니다. 네, 뒤에 최재환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엄청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온일용 국토부 국힘당, 그 다음에 대통령실까지 가세한. 국토부 2차관, 백원국 차관이 대통령실에 7월 3일날 국토부 2차관이 되기 전에 국토교통비서관이었고, 또 인수위 부동산, 경제부동산문과위원이었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일용 국토부 장관도 인수위 때, 인수위 기획본부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과 응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에, 뭐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제 굉장히 열받는 소식도 강두권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이태원 참사 가족들과 함께 그 특별법 통과시키는 것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이걸 우리 야당들이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시대에 너무나 큰 절망으로 살 맛이 안 난다. 다음 총선 때 투표하기도 싫다. 그 전에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데 힘이 다 빠진다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5월 달에 양평 국민들께서 민생경제연구소로 연락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서울 양서면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중에는 홍천, 춘천까지 고속도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이사도 가고 그렇게 서울권과 양평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강상면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정동 군수님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리 지난 4년간 단한 번도 논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평에서 노력해 줄 테니까 민생경제연구소도 함께 탐구를 해달라 그래서 5월 중순에 저희가 연구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 제가 여기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어떤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지금 유튜브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소리가 인터넷 신문으로도 신문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금 이분들이 하는 온일용 국힘당 국토부가 하는 일관된 거짓말 중에 거기가 선산이니까 절대 개발할 수 없다. 조상명에서 개발할 수 없다는데 저도 양평을 지금 최근에 세번 갔는데 제가 갈 때마다 여기가 선산이고 조상명이라는 게그 다른 분의 조상 이야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오마이TV랑 현장 인터뷰 우리가 답사를 가면서 생방송 하면서 선산이나 조상면 느낌이 너무 아니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근데 일요신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탐사를 간 겁니다. 갔더니 실제 그 김건희 일가 땅을 다 뒤져봤는데 조상묘가 없는 겁니다. 선산 흔적도 아니나 다를까 서울의 소리가 다음에 일요신문 다음에 탐사를 가서 보니까 실제 지금 확인된 대통령 재산 목록에 있는 12필지, 그리고 추 확인된 29필지 외에 200m쯤 더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2000평대에 선상과 조상묘가 발견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 묘도 있고요. 그분의 형제들로 보인, 등기부등록 때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형제들로 보이는, 사촌 형제로 보이는 김 땡섭, 김영섭 이런 이제 분들의 등기부등본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리소리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렇게 제일 먼저 보도를 해주셨다라는 고마움을 꼭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소리 기사를 제가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마이TV 그리고 또 스픽스 그리고 뉴스공장 여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알릴 때쯤에 장용진 TV와 더 탐사 TV도 비슷한 즈음에 하루 이틀 간격으로 제보를 받고 아주 잘된 탐사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들에서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두구원께서 기자회견 같이 하고 김두관 의원께서 상임위에서 6월 29일 날 질의를 하면서 이것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게이트로 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오늘 뒤에 그 최재관 위원장님 정리가 잘돼 있고 또 아주 훌륭한 토론자분들 와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 이게
참에 언론에 알리고 집회에서 발언할 때는 팩트만 알려드리고 비리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비리 의혹이 지적된다 정도로 소개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비리라고 정확하게 이제 확신하게 됐냐면요. 온일용 국토부 국힘당 용산 대통령실 백원구 국토부 2차관 김성교 국민의힘까지 모두 나서서 6월 29일 날 김두관 의원께서 질의하기 전까지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그리고 김건희 최현수 일가 땅이 있는 걸 몰랐다라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집에는 없는데요. 저게 올해 3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목록입니다. 그러면 올해 3월 달에만 저게 공개됐겠습니까? 법령에서 작년에 당선되고 8월 달에도 공개했습니다. 또 법령에서 선거법에서 작년 2월 달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 서류를 똑같이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다시피 대통령 재산 목록이 공개가 되면 그거 관련된 관련 기사만 수백 개가 나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실에 누가 제일 부자고 누가 제일 가난하고 재산 증식이 누가 제일 많았고 특히 이제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0, 80억대 되는데 그중에 강산면 병산이 땅에 12필지가 있더라. 언론 보도 지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보도가 있는지. 제가 대충 찾아봐도 대선 전에 공방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 땅이요. 수천 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이 다 몰랐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건 이제 12필지 목록이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브리핑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준호 의원님이 지금 못 오셨는데 또 한준호 의원님께서 이슈를 공론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6일 날입니다. 저기 날짜 보시면 10월 6일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작년 10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 한준호 의원이 국토위 상임위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12필지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에 있는데 온일용 장관 발 앞에 두고 PPT까지 띄우고 자료까지 내면서 강산면 병산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이게 다 형질이 변경되고 까다로운데 그 절차가. 그 다음에, 토지, 이마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이 전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목이 다, 창고 돼지 도로로 바뀌었다. 이게 다 특혜 아니냐. 그게 주로 김성교 전 양평군 수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특혜 아니냐 하면서 정확하게 양평군 강산면 병산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 김건희 씨 일가 이야기만 나오면 용산 대통령실 발끈한 거 여러분 아시죠? 관저 의혹, 천공 관저 개입 의혹으로 얼마나 많은 분이 고발당했습니까?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이 다 고발당했고 방송 진행했던 패널들 김종대, 부승찬, 김호중 등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공이 아니라 백재곤이라는 사람 등장했는데 정말 도사들이 여러 명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제 일고 있는 것이죠. 자, 저기 보십시오. 정확하게 본인들도 10월 6일 날 백원구 국토위 차관이 얼마나 거짓말을 한 겁니까? 본인들이 낸 브리핑 자료에 병산리라고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아, 이거 민주당이 자꾸 거짓말로 우리 괴롭히는 거 써놓고 여기 보시면요. 지난 대선에도 조상대대로 보유한 이 선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미 지난 대선 때 아주 격렬한 공방이 있었던 걸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재산 목록 서류, 브리핑 서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언론 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14면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말을 맞추고 총체적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윤석열 일가, 김건희 최현수 일가의 땅이 강산면 병산리에 지금 그때 당시는 10필지였지만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29필지 12,000평이고요. 가까운 교평리에 1,500평에 차명보 의혹까지 해서 저희는 31필지. 그 다음에 선상과 조상묘가 따로 2,000평이 따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2만 평 가까운 땅이 그 일대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양평 공지구에 최근에 여러분 확인된 것처럼 상가가 6채, 아파트가 한 채 있는 것 확인됐습니다. 아예 양평을 투기 왕국으로 만들려다가 딱 걸린 사건이고, 아마 이제 오늘쯤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의 감정평가사님들하고 뉴스타파가 작업해서 그러면 이 양평군 일대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 일가의 이 땅, 토지의 재산가는 얼마나 되는가, 주변에 시세, 그러니까 그동안 팔렸던 주변 시세를 조사한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뭐 여러분이 깜짝 놀랄 아무튼 규모의 재산 규모라는 것만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좀 이따 아마 오늘쯤 뉴스타파 이제 보도를 보시면
와, 엄청나구나, 실로. 근데 거기에 JCT 옆에 남양바이시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5배에서 10배 정도 뛴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으니까 만약에 재산가액이 50억이면 이제 10배면 500억이 되는 거고 5배면 250억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제 국토의 상임위 앞두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보면 말을 맞춘 거죠. 야, 거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이 있는데 그쪽으로 고속도로 연결하면 국민들 가만히 있을 거 아니까 우리 모두 몰랐다고 해야 돼. 그럼 언제 알았다 그럴까? 야, 김두관 의원이 6월 29일 날 야무지게 따졌잖아. 그리고 언론 보도 나왔잖아. 6월 29일로 말 맞추자 한 겁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금방 감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일제히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수백, 수천 번 기사가 났고 이렇게 공개된 자료가 널려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할 게 많지만 이제 여기 요것은 우리 소리소리 칭찬하려고 제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부 내륙고속도로 주변에 김건희 일가 땅입니다. 이쪽에도 더 있죠. 네, 병산이 저희가 써놨습니다. 저기가 이제 산소 깊숙이. 사실 제가 중부 내륙고속도로 일대를 두세 번 갔을 때 하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조상묘를 이 부분에 두지 않았을 것 같다. 아무리 부르자해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부로 자식들이다. 아니라 할까 200m쯤 들어가는데 2000평 때 여기에 따로 선산이 있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등기부등본까지 다 확인했고 항공사진까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국토위 상임위에서 온희룡 장관이 일관되게 지금도 뭐라 하냐면요. 선산과 조상묘에서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영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산과 조상묘는 여기라고 딱 말해주시면 온희룡 장관 얼마나 자기 거짓말한 게 탄로 나가지고 예. 이게 브리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29필지 집어드립니다. 오마이뉴스가 상세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역시 오마이뉴스 정리했고, 이건 좀 이따가, 최재관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저께 국토위 상임위원들이 잘 지적해 주셨죠. 지금 국토부는 어차피 홍천이나,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러니까 제2영동고속도로인데요. 경기 북부에 있는. 이리 연결할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 합니다. 근데 예타 보고서에도 보면요. 서울 춘천고속도로,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함이 목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는요.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를 자기들이 막 공개하다 보니까 어제 용역사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양서면화는 향후 다른 고속도로랑 연계되는 것이 고려돼서 좋다라는 취지가 나오고 이 강상면 특혜하는 다른 고속도로랑 연계가 어렵다라고 용역사 보고서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용역사들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용역사들이 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먼저 읽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고속도로 양서를 찍고 여기 6번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여기서 서울 홍천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양서집 공천까지 본인이 공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타에서도 이게 이쪽을 연결하는 게 되어 있고 표현이 나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 그거 보고 공약을 냈겠죠. 홍천으로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본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 보고사 직원들도 용역사 직원들도 양심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돼서 좋고 여기는 연계가 안 된다라고 표현해놓은 겁니다. 금액은 무려 아래 안으로 가면 돈이 뭐 140밖에 안 된다고 온희룡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용역사 보고서에도 2조가 넘어간다. 무려 3천억 가까이가 돈이 더 드는 아니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임위에서 우리 국토위원님들께서 야당 의원님들이 제대로 따주실 거라 생각을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제가 저희들이 최근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그 양평 공흥지구 비리 봐주기에 대한 이 신청서를 담아놨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건까지 이해를 해야지 이 양평의 총체적 비리왕국, 투기왕국이 보이는 겁니다. 공흥지구에서 겁도 없이 김성교와 윤석열의 비화에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개발부담금 18억 가까이를 영원으로 만들고 옆에 계신 정동 군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서 매덕을 부과하셨습니다. 이거 이미 다 김성교 군수 시절 2016년, 13년 여주지청장 윤석열 그리고 2016년 그때쯤에 벌어진 문제인데 이 비리를 본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고속도로를 종점을 변경하는 대담한 정말 엄청난 절도행위도 감행할 수 있다고 그런 기획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제가 검찰에 이의신청해놨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저희가 고발도 안 한 김건희 오빠만 기소 의견으로 성취됐는데요. 전형적인 피고인 바깥치기죠. 수사 책임자
취임식에 부른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리고 수사 책임이었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여러 번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혐의 처분을 주도했던 경기 남부경찰청장은 정순신이 낙마한 그 자리, 경찰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찰청의 2인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영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는 굉장히 큰 비리의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드릴 말씀 많지만 좀 이따 토론자분들, 훌륭한 분들 많아서 일단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